그리고 병인 사옥이 일어난다. 1866년의 병인 사옥은 프랑스 선교사 3명을 포함해 천주교 신자 6천여 명을 처형했던 대대적인 탄압이었다. 1866년 7월 프랑스 함대가 병인 사옥을 빌미삼아 강화도로 침략했다. 군함 7척에 2천 명의 군사를 싣고 갑곶진에 상륙한 프랑스군은 강화읍을 점령하고 병인 사옥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했다. 강화성이 프랑스군에게 점령당한 것이다. 강화의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조선 왕실의 귀중한 유물과 책들을 약탈해간 것이 바로 이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원군은 무력 대응에 나섰다. 조선군은 정족 산성으로 잠입시켰다. 양헌수가 이끄는 조선군은 서북지방의 포수들로 구성됐다. 정족 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조선군은 매복 공격으로 프랑스군의 우세한 화력을 이겨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프랑스군은 철수했다. 강화도를 점령한 지 한 달 만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868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를 앞세워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 묘를 도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무덤을 파헤친 사건은 대원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생들을 들끓게 만들었다. 분노한 대원군은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에 쇄국 정책으로 맞섰다. 전국의 주요 지점마다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의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했다.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와 싸우지 않는다면 화친이 있을 뿐이고 화친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며 강경하게 쇄국 정책을 끌고 나갔다.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잇따른 침입은 대원군의 국방력 강화 노력으로 이어졌다. 대대적으로 화포를 수리하고 제작했다. 프랑스와 미국의 화력에 대응하기 위한 화포 제작을 위해 5만 양을 투입했다. 당시 훈련 대장이었던 신헌이 군사 장비를 기록해 놓은 훈국 신조 군기도설. 이 책에는 대원군 집권기에 개발된 신무기가 실려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뢰포다. 수뢰포는 수중에 설치하여 적함을 폭파하는 무기다.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 지나면 수뢰포 내부에 물이 차올라 수압에 의해 작동되는 수중 시한 폭탄이었다. 대원군은 아무런 대비나 대책 없이 나라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었다. 서구 열강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국내 전국은 대원군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대원군의 집권 10년째 되던 해인 1873년, 유림의 대표인 최익현의 탄핵 상소로 대원군의 정치는 사실상 끝이 났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 것이다. 대원군의 집권 10년은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나날이었다. 세도 정치와 맞서 싸우며 구국강병을 위한 민생 개혁을 단행했다. 그 모든 것은 무너져가는 조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놓치고 말았다. 그것이 흥선대원군의 한계였다.